자, 보통 치과에 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돈 제대로 내고 있는 건지 좀 부풀려진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원가 중심으로 해서 진료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과 의사분 뭐 업계에서 좋은 이야기 듣기 어렵겠죠? 자, 관련 소식 어떤 분인지 왜 그러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좀 특이한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그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 마포에서 치과 의원을 개원을 한 강창용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통상 치과에 가보시면 요즘에는 그 상담 역할을 해주시는 상담실장도 있고요. 그리고 접수 창구에 간호사가 있고 또 실제 들어가면 치료하고 나중에 나와서 수납하고 이런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치과 치료를 받곤 하는데요. 이 강창용 치과의원에 가시면 딱 한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접수도 강원장이 해주고 치료도 하고 수납까지 모두 강원장 혼자서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모두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병원은 또 특이하게도 요즘 치과에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임플란트나 금리 이런 고가의 치료 절대 하지 않는다고 안 해요? 합니다. 예. 그리고 기본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말감이나 레진 이런 것들 싼 재료를 통한 치료 이런 것들만 담당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주변 치과 동료 의사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그 치과가 화면에 잡혔었는데 이제 등 모습만 보였잖아요. 혼자 이렇게 진료를 하고 계신 모습 보였는데 강창용 원장님 저희가 오늘 찾아가서 만나 뵙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당연히 뭐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솔직히 말해 죽을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뭐 모 치과의 경우 16개까지 진단이 나왔는데 여기 와서 하나도 안 하고 가신 분도 많고요. 사실 없는 걸 설명하는 게 더 저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있다고 했는데 왜 당신이 없냐가 되니까 거의 최고치는 0에서 200까지죠. 부산에서 200만 원 견적받고 오신 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직접 오셨어요. 자기가 봐도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사실은. 보통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공격하는 부위는 야, 충치라는 건 주관적인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주관적인 것도 있고요. 이거 어떨 때는 금으로 꼭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얀 이의 경우는 그건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하얀 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협회 쪽에서 볼 때는 저를 뭐 반가워하지는 않고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부류의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만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보험하면 다 양심 치과냐. 뭐 소독이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요즘 더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고발한 사람을 혼낼 게 아니고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한 그 선생님들을 좀 잡아서 좀 면허를 좀 뺏어주셨으면 한 마음이죠. 저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공방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고 본인도 나름대로 소신은 있지만 마음의 상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소신을 지켜가면서 서민 의료를 위해 앞장을 서다 보면 수익 창출이라는 많은 의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업계에서는 공공의 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비난전을 뭐 감수를 해가면서까지 저런 일을 지속하다 보면 주변에서 알던 사람들의 공격 그리고 협회 차원의 어떤 냉대, 냉소 이런 것들을 견뎌가면서 계속 의사로서 양심을 지켜가기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저렇게 꿋꿋하게 자신의 의지를 지켜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왕따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그렇죠. 뭐 의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겠죠. 왜냐하면 뭐 저렇게 양심 질서를 흐린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을 빼면은 모든 의사들이 다 비양심적이고 고가의 허위 진료를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저도 이게 딱 두 가지는 아무리 멀어도 아는 데 찾아갑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자동차 수리하고 치과. 예. 이게 그 치과하고 자동차 수리는 사실 저희들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 의사나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특히 안전이나 건강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강원장님 같은 분을 뵐 때 우리 사회에 그래도 한 줄기 빛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희 차장. 그럼 네. 마지막으로 과잉 진료를 피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원장이 제안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한 군데만 가보지 말고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의 치과 진료를 받아보라. 그리고 그 갈 때 그냥 치료를 해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일단 검진을 받으러 온 것이다. 내 치아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도 온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세 군데 이상의
치과 의원을 찾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예. 강 원장님이 어쨌든 저렇게 혼자 열심히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모습, 우리 같은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땐 참 고마운 모습일 텐데, 아무쪼록 소신 꺾지 마시고 열심히 본인 길을 가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